80년 5월 계엄군 작전에 투입돼 5.18 시민군을 안매장했다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던 신순영 전 소령이 오늘 5.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. 5월 단체도 신 전 소령과 손을 맞잡고 용서와 치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.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. 1980년 당시 제3공수여단 11대대 소속 지역대장이었던 신순용 전 소령이 처음으로 5.18 민주묘역을 참배했습니다. 5월 영령 앞에 무릎을 꿇고 41년간 묵혀온 사죄의 말을 전했습니다. 신 씨가 소속됐던 제3공수여단은 1980년 5월 19일 서울에서 광주로 온 이후 광주교도소 등 고립작전에 투입됐습니다. 광주교도소에 두둔하며 시민군을 사살했다는 신 씨는 광주교도소 발포로 숨진 고 서만호, 고규석 씨의 묘비에 찾아가 고개 숙이고 용서를 구했습니다. 제가 죄인입니다. 제가 진짜 죄인입니다. 용서하십시오. 신 씨는 지난 2017년 1980년 5월 당시 시민군 진압작전에 투입됐다며 스스로 양심 고백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3명의 시민군을 안매장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. 자기 그 집돈을 해서 광주 시민의 많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말하기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또 그때 참가한 주의관으로서 진실하게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. 늦었지만 진심 어린 신 씨의 사죄에 5.18 유족회는 용서와 치유의 말로 화답했습니다. 우리 선생님이 같이 이렇게 용기를 내서 감사드려요. 그리고 또 역시 우리 선생님도 40년간 얼마나 트라우마를 시달렸겠습니까? 가해자들의 이 같은 양심 고백은 드문드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지난 3월에는 진압작전에 참여했던 한 계엄군 공수부대원이 희생자인 고 박병현 씨의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 용서를 빌었습니다. 5.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힌 가해자도 2명 추가로 확인된 상태입니다. 진실 토로하고 용서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두 사건이 있다. 그건 11공수다 라고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5월 단체는 유가족들도 양심 고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며 더 많은 가해자들이 나서서 진상규명에 참여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.